혹시 콧구멍을 팠다고 콧구멍에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예. 박보영 씨가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. 당연히 이상하죠. 그러면 통화하면서 조금 풀어졌어요. 이제서야 영화 촬영이 끝난 이제서야 조금 많이 좀 친해지고. 네, 계속해서 이종석 씨의 사적인 이야기 이어갑니다. 이종석 씨의 취미입니다. 드라마 보기. 아, 저는 집에 있을 때가 아, 잠깐만요. 예. 핫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. 아, 이종석 씨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좋겠다. 멋진 분들이랑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. 이종석 씨가 예, 매력이 뭔가요? 질문을 했는데요. 갑자기 나가다가 넘어졌어요. 죄송합니다. 당황했나 보죠? 아, 전 침대하고 TV만 있으면 사실 나쁘게 말해서 페인 아닙니까, 그러면? 저는 집에서 쉬면 거의 침대에서 안 내려오거든요. 어, 침대에서 TV 보고 예. 밥도 거의 침대에서 먹고. 이종석 씨가 싫어하는 겁니다. 벌레! 벌레. 벌레 중에서 무서운 순위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바퀴벌레. 바퀴벌레. 예. 지네. 아, 지네! 3번 전충이 하나. 벌레! 송충! 참고로 전 벌레충이 아닙니다. 송충이. 송충이 나왔어요, 송충이. 먼 훗날, 이종석 씨의 무덤에, 묘비에, 뭐뭐 했던 배우 이종석이라고 쓰인다면? 대체 불가능한 배우? 멋진 말이죠? 어, 멋있어요. 이종석 씨의 그 꿈을 계속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. 기회 되시면 게리라 데이트도 자주 나와주세요. 아, 네. 예. 아, 진짜로. 아, 장난으로. 진짜로. 예, 알겠어요. 아,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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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, 형이 나올 거죠? 제가 나와야죠. 네. 네, 저 이종석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. 그래도 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시청자분께 드리는 이종석 씨의 탕수육입니다. 여러분, 달콤하게 드세요. 네, 귀엽다가 섹시하다가 멋있다가 또 상큼하기도 한 이 남자. 그 매력만큼 오늘 이종석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버라이어티 했습니다. 요즘 대세에서 대배우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이종석 씨를 기대합니다. 아주 좋은 배우예요. 멋있어요.